감사합니다. 정현익 통기타 가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루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충북 촛불행동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곳은 고 김상년 국장님 추모와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아니 끝없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과 끝장을 내기 위한 투쟁의 현장입니다. 오늘 힘차게 이 집회 토요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명품 뇌물 청산 개입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스파이 정권, 매국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네, 오늘 촛불행동, 그리고 우리 모든 참가자분들이 이따 집회 끝나고 나서 행진을 할 건데, 함께 하실 거죠? 예! 소리가 작아. 뭔가 이거 쎄하다 이거 오늘 지난번처럼 다 도망가실지 몰라 도망가시지 않는 걸로 우리 함께 저 밑에 용산 개고기집 어떤 분은 총독부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힘차게 가서 거기서 우리 또 4시에 여의도 집회도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행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는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고상만 인권운동가에게 맡기려 합니다. 왜? 김상년 국장님의 이야기도 그리고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이 추악하고 참혹한 대한민국을 고발할 인권운동가 우리 고상만 인권운동가를 모셔서 이야기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 올라오신 우리 촛불동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권운동하고 있는 고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1년 전까지 저는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는 군인이 모두 얼마나 될까요? 예, 놀랍게도 숫자로 나눠보면요. 1년에 놀라지 마십시오. 약 6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년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속된 표현, 쓰고 싶지 않은 건 잔인한 표현, 개죽음으로 처리가 된 그래서 모두 지금까지 몇 명이냐? 38,009명입니다. 38,009명의 우리 가족이 국가에 부름을 받고 강제로 갔다가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한 채 그 시신만 죽으면 가족 보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억울하게 처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당신 아들이 못 나서 집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아프고 문제가 있어서 군에 와서 자살했다. 자살했으니 스스로 목을 맺고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목숨을 끊었으니 국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6년 전부터 이 주장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군은 자신이 스스로 목을 매면 그리고 스스로 방아쇠 당기면 그게 자살이라고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목을 맸다면 왜 맸고 총아 방아쇠를 당겼다면 왜 당겼는지 그걸 밝히는 게 진짜 사인 규명이지 스스로 목을 매고 스스로 방아쇠 당겼다고 해서 그건 자살이 아니다. 그래서 시작한 운동으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고 모두 1860건의 사건을 조사해서 그 중에 순직 결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모두 국립묘지로 안장시켰습니다. 그런 결과를 냈는데요.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김상현 권익위 국장은 사살입니까? 타살입니까? 타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김상현 국장이 스스로 목을 맸다고 해서 그걸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해서 그래서 그는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스스로 목을 맸다고 해서 자살이 아니라 왜 맸는지 그것을 밝히는 게 진짜 사인입니다. 멋있습니다. 김상현 국장이 목을 맺기 전에 권익위 이 동료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백 뇌물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이걸 막을 힘이 없어서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상현 국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포청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3급이었죠. 2급의 국장으로 진급을 이 사건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분한테도 3급이지만 법인카드가 지급됩니다. 그 법인카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또 하나의 급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상경 국장은 단 한 번도 그 카드를 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직원들이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카드로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하는 말이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는데 왜 내가 법인카드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이해관계인한테 3만 원까지 얻어먹을 수 있는 걸 5만 원까지 지금 늘렸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이걸 가장 반대한 사람 역시 김상현 국장입니다. 왜 직무 관련자에게 밥을 얻어먹느냐고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김상현 국장이 아니라 일생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반부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가장 애썼던 분, 그분이 바로 김상현 국장인데 그런 사람한테 이 명품백을 갖다가 묻어버리라고 요구하니 그 고통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끊었는데 자, 그렇다면 김상현 국장이 자살입니까, 여러분? 자살입니다. 자살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김건희.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김건희를 옹호하고 함께하는 저 국민의힘과 그리고 그 최고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이 사건의 바로 타살 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김상현 국장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끝까지 이 서울의 소리에서 하고 있는 이 한강진정 집회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부상만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 운동가가 인권운동가가 사실 우리 2급까지 갔던 고위직 공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상만 TV도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여러분 후원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멀리 아주 높은 데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북 봉화 영양 영주에서 출마해서 뻔히 안 될 줄 알고 뻔히 안 되는데 출마해서 개고생한 위원장이 있습니다. 2월에 당원 가입하고 4월에 총선하고 6월에 위원장하고 그래서 우리 박규환 위원장이 1위 왜 글로 가? 그래? 자 우리 박규환 위원장님 여러분 뜨거운 환호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영주 영양 봉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박규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제가 아주 높은 곳에 있다가 왔다고 했는데요. 제가 사는 집이 해발 500m가 넘습니다. 백두대간 자라 영남 1번지 경북 봉화 심심 산골에 살고 있던 제가 정치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치에 나설 일 없어야 하고 그 해발 500m 심심 산골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는 일조차 없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이고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것, 슬프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러나 슬픔에 참담함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에 여러분과 함께 결의를 모으고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반드시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뜻을 모아갑시다. 무엇보다도 늘 이 자리에서 꿋꿋이 집회를 열며 우리 국민의 의사를 집약해오신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님, 그리고 저의 오랜 지인이자 절친인 우리 박성복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꿋꿋이 이 자리를 지켜오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 할 때 저는 참 별난 사람도 다 있구나, 허풍이 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6개월을 돌아보니 그분은 정말 진정성 넘치고 진심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정권 잡은 통치자셨습니다. 그분께서 통치자셨기 때문에 아무런 그리낌 없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셨기에 군, 정, 심지어 당무에까지 개입해서 인사를 멋대로 주무르고 정책을 멋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출되지 않은 진정한 권력자셨습니다. 아니 딱 한 번 재수 없게도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품백에 눈 한 번 돌려본 적 없는데, 그런데 조금도 흔들려 본 적 없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어렵다는 잠입 취재, 그것도 미국 계신 목사님께서 잠입 취재한 그날, 하필이면 그날 딱 한 번 명품백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정말 그럴까요? 딱 한 번 그렇게 우연과 우연이 몇백 번 겹쳐진 그날의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수백, 수천 번 그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날 최재형 목사님을 통해서 그 현장이 포착되었을 뿐이겠죠.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 가진 사람, 상식 가진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뇌물, 그 수많은 이른바 선물 공세,
진정 통치자답게 그립김 없이 대놓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에 이제 책임져야 합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이 명백한 진리, 상식,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통치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제는 선출받지 않은 국민 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부부 공동체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껏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저 김건희 씨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위임한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단 한 번 물어보지 않고 자기 부인에게 무한히 양도하고 위임해버린 윤석열에게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책임 물을 준비되어 있으시죠? 윤석열 어떻게 책임 물어야 합니까?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다시 한번 윤석열, 김건희 구속. 예, 이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를 우리의 힘으로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용산 어떤 곳입니까? 애국 선열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효창공원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 힘겨운 고난의 세월을 버티고 이겨냈던 애국 선열이 잠들어 있는 이곳 용산에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팔아넘기는 이런 마음과,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팔아넘기는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곳 용산으로, 하필이면 이곳 용산으로 와서 어떻게 억울하게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임했던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서럽게 끌려가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본 그 우리의 앞선 세대를 향해서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그런 참담한 발언을 일삼으며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강제 불법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마치 이곳 한반도에서 합법적인 국가가 있었고 합법적인 국가작용이 있었고 합법적인 통치행위가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우리의 독립운동을 마치 반국가행위인 양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어떻게 바로 이 용산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딴 건 몰라도 우리가 이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경북에서 왔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희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경북에서도 변하고 있습니다. 경북 사람들이 윤석열을 꾸짖고 김건희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경북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개창했던 그 선조들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경북입니다. 훈구 대신에 맞서고 노론 일당 독재에 맞섰던 영남 살림의 본고장 경북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힘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저항해야겠다, 자정 순국 열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이 바로 경북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곳 또한 경북 아닙니까?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곳 바로 경북 아닙니까? 그 경북이 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왜 윤석열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동안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셨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나 이제는 그 경북 주민들조차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추석 잘 쇠세요. 아프지도 백은동 대표님 이번 추석 괜찮으셨어요? 네, 아프지도 다치지도 말고 추석 잘 쇠라. 이것이 어떻게 추석 인사가 될 수 있느냐. 이따위 추석 인사를 만들어낸 이런 윤석열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두둔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어떻게 우리 경북이 자랑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라를 팔아넘기는 그 윤석열의 행태마저 우리가 두둔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경북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북 사람들조차도 우리 옛 경북의 그 찬란했던 기운, 존덕성 보문학의 기운, 의리와 절의와 보의를 숭상했던 그 기운에 힘입어 저 폐륜적인 윤석열을 우리가 기어이 이제는 혼을 내야겠다. 그에게 맡겼던 권력을 이제는 우리 경북의 목소리로 기어이 다시 회수해야겠다. 이런 열정이 경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이 시작하면 이제는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영주 영양 봉화에서부터 열심히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같이 좋은 나라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지속 가능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제가 멀리 촌에서 와서 조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열심히 싸워갑시다. 고맙습니다. 우와! 네, 경북에도 새로운 그리고 효능감과 효율성이 높아진 정치인을 우리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 정치인 다음번에는 뜨겁게 몰아서 저기 여의도도 한번 보내주실 겁니까? 네, 우리 박기현 위원장 고생했고요. 자, 오늘 충북 촛불행동에서 올라오신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 촛불행동 대표님 김규열 대표님 그리고 청주 촛불행동 공동대표 이혜성 목사님. 네, 두 분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촛불행동 공동대표 이혜성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자 물리치료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거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라면 예라고 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나는 것은 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이 정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산 추석에 윤석열이가 인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안고 계시더군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묻고 싶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국민을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강아지의 인권은 중요하고 국민의 인권은 개무시하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권 갈아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앞으로 100일이 우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결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정권에 무슨 미래와 희망이 보입니까? 개만도 못한 국민의 참 힘듭니다. 국민이 하늘로 떠받아도 힘든 판에 개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그래 밥이나 주면 되지, 그래 먹이나 주면 되지, 국민의 권리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국민의 권리를 찾는 날, 윤석열을 탄핵하는 날, 그날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촛불 동지 여러분. 저는 충북 괴산에서 올라온 촛불 행동 대표 김기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괴산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 벽초 홍명희의 고향입니다. 벽초 홍명희는 일제가 되자 자기 동네에서는 홍씨 땅을 밟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토지반인 그 자손이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만주로 독립운동을 떠났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홍범식은 일제가 되자 모든 지위와 부를 던지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결했습니다. 저는 이런 애국 충절의 고장 충북 괴산에서 촛불 행동을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919년 3.1혁명의 민중적 열기를 이어받아 그 다음 달 상해에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4월 달에 대한민국, 즉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공화국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입천장 뚫어진 사람들이 1948년이 건국국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인지 막걸리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건국일이 1919년입니까? 아니면 1948년입니까? 1919년! 그것은 이 나라 해방 이후 줄곧 모든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변함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민주공화국의 후예로서, 즉 주인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어떤 나라는 수령이 주인이고 어떤 나라는 임금이 주인이라 하지만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우리가 최고 존엄이고 우리가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자는 이 나라의 미래와 그 운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면 이 나라를 바로잡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권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상상을 하면 상상 연절에서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하루다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저 용산의 어른 썩어빠진 대통령 궁에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하루하루 손을 꼽아도 모자랄 정도로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이제 용기를 모아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들을 징치하고 그 패거리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을 뿜고 이 미래를 창대하게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분연히 떨쳐 일어납시다. 그래서 저 용산궁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마치 자기가 수령이냐 마치 자기가 임금이냐 온갖 권력 노름에 취해 있는 저 패거리들을 지금 당장 목을 잡고 끌어서라도 데려옵시다.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에게 다시 돌려줍시다. 정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서울에까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고 새로운 시대를 맞고 새로운 나라를 맞기 위해서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격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정상화된 국가를 만드는 바로 그날 이 자리에서 다시 모여서 어깨를 끌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한번 기쁨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충북 촛불행동 여러분 언제나 함께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뜨겁게 볼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도 발길을 옮기기 전에 그래도 최정욱 목사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일운동가 최정욱 목사를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립니다. 뜨거운 함성까지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에게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것도 뒷거래고 18,000명의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게는 그것이 다 뒷거래인 것이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 이런 모든 것들도 공천원금과 뒷거래와 모든 여러가지 이권이 개입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드러난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론화됐지만 더 시간이 지날수록 김건희가 모든 국힘당 입후보자들 공천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얼만큼 공천원금을 받았는가는 이제 곧 시간이 곧 말해줄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여러분은 주권재민의 국민입니다. 여러분의 그 숭고한 주권재민의 뜻을 분명히 표현하시고 분명히 분노로 표출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분이 여의도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렸을 때 왕따당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왕따당한 얘기를 하면서 하도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니까 하지마! 그만해! 소리를 질렀다고. 그때 박승범 목사님도 옆에 있었어요. 우리 중국집에서 어느 장로님이 간증할 때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아 바로 저구나. 우리가 대통령이고 뭐 총리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뽑은 시장이고 군수고 일을 잘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면 그만해! 하지마!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진짜 주권재민이고 자주와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의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자리에서 내려와! 내려와! 그만해! 그만해! 가을에는 제발 내려오너라! 내려와! 여러분, 최지훈 목사의 일정을 공유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국회에서 1시 반에 제가 시민단체와 함께 김건희의 이 선거 개입을 고발하는 회견에 국회 정론관에 참여를 합니다. 제 이름으로 고발자 이름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 역사적인 수사심의위원회를 2시에
대검 청사 15층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검 청사 정문 앞에서 1시에 왜 여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40분에는 입장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최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이 아니고 대검 측에서. 그러니까 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3, 40분 동안 기자 질의응답을 받고 소회를 밝히고 그 다음에는 2부 순서로 그동안 10개월 동안 최재형 목사를 음해하고 모략하고 아무 근거 없이 전혀 사실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파한 척 종부 좌파 노동당 외곽조직원 이런 식으로 매도한 이런 유튜버들과 방송인들 또 댓글러들 모조리 채집해서 그날 고발하는 회견도 하면서 길건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저의 대리인들이 제출합니다. 작가를 잡아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제가 안 했는데 도가 지나치고 계속 이것이 어떤 인지화되고 공고화돼가지고 최재원 목사 측에서 반응이 없고 반격을 안 하니까 사실로 알고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근거로 남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수요일은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출두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느냐? 국회 청문회에서 제가 좀 얘기를 잘했습니까? 그랬죠? 국힘당 의원들이 배가 아픈지 배알이 꼴린지 나한테 당한 것이 억울한지 저를 위증죄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서초경찰서에 배당된 거를 서초경찰서가 영등포경찰서로 이첩을 한 거를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매일매일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또 조사를 받으러 그 이튿날 갑니다. 거긴 왜 가느냐? 최재관 후보 지원 유세에 그동안 했던 거 말고 지원 유세차에 올라가서 유세를 했다는 거를 별건 수사로 해서 또 고발을 해가지고 그거 수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또 이철기 의원이 또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서 그거를 또 조사를 받으러 가고요. 또 국힘당 측에서 TF팀을 꾸려서 최재형 목사와 백은정 대표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탄핵을 모의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 측에서 억울해가지고 우리 백 대표님하고 정 회장님이 고발했는데 고발만 저질러 놓고 나한테 다 떠넘기셔가지고 내가 다 그 자료 준비하라고 혼났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출두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저런 일정이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내나 대검이고 검찰청이고 중앙지검이고 뭐 영등포경찰서고 수원지검이고 또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지금 말한 이 국힘당 TF팀 꾸린 그 사건은 서울경찰청 마포에 있는 그 반부패 수사대 그곳으로 제가 배당을 받아서 저는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그걸 또 고발 사주에 의해서 제가 또 고발을 당했어요. 그 고발당한 것도 또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소 고발로 이 윤석열 정권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달달 볶고 있지만 김건희는 국민권익위에도 무혐의, 검찰 수사에도 무혐의,
수사심의원에도 무혐의를 받고 날개를 달고 저처럼 외국에 놀러 다니고 외국에 외유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를 한 최재원 목사는 이처럼 경찰과 검찰에 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는 이런 현실이 여러분 사법정의가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어서 속히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서 일당백으로 이 정권과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에 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될 우리 통일운동가 최재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찬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행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원소주 우리 사무총장님 모셨네.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급할 거 없어요. 예. 예? 천천히 가요. 예. 방금 소개받은 유성완입니다. 언론 소비자 촛불 행동 사무처장도 하고 있지만 MBC 지키자 시민 모임 공동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떤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가 하도 나대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름도 제가 김건희가 먼저 나옵니다. 윤석열 김건희 구속 투쟁 본부를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제안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MBC 지키자 시민 모임에서 지난주에 매일 점심시간에 용산에서 1인실을 하면서 이 마이크를 써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반국가 행위로 당장 기소되어야 되고 김건희는 각종 범죄로 구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마이크로 크게 얘기를 했는데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듣고 있던 경찰관이 제가 돌아갈 때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윤석열 김건희 지킨다고 경비하고 있는 경찰관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저께는 원로 선생님들이 제안을 해서 시국선언 있었습니다. 몇 분이 제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서 동참했는데 언론재단에서 그걸 하루 전에 못하게 해서 그 방해를 하려고 그래서 장소를 급히 옮겼습니다. 그 언론재단 이사장도 다 이보영 선생님과 그 언론계 원로들 성학교 선생 등 다 그분들의 후배인데 자기도 언론인인데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권영길 선생이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점심 먹고 또 가서 항의를 하자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황성경 선생은 자기는 살다 이런 적군 처음 본다. 근데 황성경이 가는 데는 꼭 사고가 나니까 말썽이 생기니까 일이 생기니까 이 정권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함세웅 신부님이 끝에 가서 성경책에 3000년 전에 저쪽 지역에서 나쁜 왕 부부가 있었다 그들도 꼭 같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회 보시던 임진택 선생님이 아 그럼 3000년 만에 나타난 범죄자 부부니까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황석영 선생 얘기가 그렇게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저 웃을 일만은 아니고, 여기 백은종 대표님, 최재영 목사님 등 다른 분들도 정말 너무 잘 싸워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난주에 제가 용산에서 윤석열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할 때 다음에 올 때는 윤석열 김건희 구속 투쟁본부 꾸려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사이에 당장 만들 수는 없어서 오늘 앞으로 오늘부터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김건희 구속 투쟁 본부를 만들어서 28일 퇴진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행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으니 이 자리에 오신 백은종 대표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함께 동의를 해주시면 박수로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의 또 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달려갈 것입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서 꼭 하셔야 될 말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는데 그냥 들으면 밋밋하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곳 한남동 김건희 집 앞입니다. 예, 제가 들고 있죠. 목숨을 던져 양심을 지킨 김국장. 아까 고상만 선생이 얘기해줬죠. 현시대의 포청천이다. 이분이 지금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한 번 얘기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상만 선생과 제가 이분의 명예를 끝까지 회복시키겠다고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부인, 아들, 부모님, 유족분들한테 기필코 김건희가 유죄를 받지 않으면 이 김국장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된다. 그렇잖아요. 김국장님이 김건희 유죄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우리가 김건희 유죄를 만들지 못하면 김국장님의 뜻을 저버린 거라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끝까지 김국장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 나가겠다. 뭘 얻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분이 명예를 회복 안 하면 저 최재형 목사님이 명예 회복이 돼야지 범인자로 낙인 찍히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김상년 목장님 명예 회복시켜드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셔서 제가 안심시켜드리러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진역 2년 구형 받았죠. 저는 이 대표의 달금질이라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그러나 그분 그냥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인물로 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고난을 더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주고 있는 거라 보시고 저는 절대 이재명 대표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투쟁에 나가서 김필고 자꾸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이재명 대표는 절대 무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절대 하늘의 뜻도 자꾸 김건희는 구속시키고 이재명을 대한민국 지자로 뽑는 걸로 하늘도 그렇게 결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께 유례 말씀드리면서 그것까지 함께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이재명 김상년 국장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포함해서 최지영 목사님까지 그리고 구속시켜야 될 건 자꾸 김건희 그 밑에 졸개들 김건희 하수인 윤석열도 그것까지 우리가 응징해서 법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상대 않겠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똘만인데 머리하고 상대해야지 우리가 꼬리하고 상대하겠습니까?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얘기는 안 하고 두목 김건희만 우리가 때려잡도록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공표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하고 바로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일 서울의 소리 방송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최정 목사님 일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24일 1시 대검찰청에서 있어지는 기자회견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거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강화문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차게 모이는 그 토요 집회 축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민대회
여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곳에 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첫 번째 토요일 날 여기 또다시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일 집회에 힘껏 함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 김범이는 구속, 쓰레기 윤석열은 탄핵, 진입한 매국노를 적결, 남과 북 다시 한번 명품 대물 정상기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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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무슨 명품을 샀는지 어떤지는 곧 밝혀지겠지요. 이제 김건희가 구속되기 위해서 열심히 날라오고 있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는 그날 새로운 대한민국은 피어나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창현의 숙사 건희야 깜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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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오늘 4시에 여의도에서 우리 또 힘찬 함성 구호가 외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애국민주 시민의 함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저기 용산 대구기치까지 가는 이 행진은 28일을 준비하는 위대한 행진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탄핵의 축제, 김건희 구속의 축제를 선언하는 우리가 선전대입니다. 이제 곧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김건희 구속의 바람, 윤석열 탄핵의 바람이 몰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원한 가을바람 맞춰서 기꺼이 구속의 축제와 탄핵의 축제를 현실화 시켜냅시다.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박살내자! 이제 총선 개입까지 한 이 작부 김건희를 기꺼이 분명하게 구속시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거룩한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봅시다. 작부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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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부라는 별명까지 얻은 우리 김건희 세계 곳곳에 나가서 대한민국 성형기술의 원천 기술을 전 세계 만방에 곳곳에 선전하고 다니는 우리 김건희. 아, 좀 너무 그리고 성형수술의 끝판왕 우리 김건희. 그래서 어제 황세영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김건희를 작부라고 부르자. 성형수술의 그 끝장을 우리가 기꺼이 봐야 합니다. 이제 김건희는 곧 어둡고 차가운 골방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매감매직하며 그리고 청산개입을 하며 1인당 수십억 원의 봉천황금을 받았다고 하는 김건희. 그 김건희를 두고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가, 그리고 국가의 기강이, 민족의 정기가 제대로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알립시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국정농단, 청산개입,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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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좀 더 가고. 오늘 우리 이 행진대원은 김건희를 구속하겠다는 염원과 일념으로
하는 행진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이태원로를 가득 메워주신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김건희가 구속되기 위해서 체코에서 비행기 탔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이제 곧 어째 해볼 돌이 없은 직거리까지 했습니다. 하다하다 총선 개입을 했고 거기에 수십억을 받아 챙겼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파륜적이고 이 무도한, 그래서 이제 작부라는 말까지 들은 김건희 구속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시킵시다. 총선 개입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을 농간했던 이 김건희, 작부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길이고 민족의 성질을 세우는 길임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지율 20%도 안 되는 윤석열 정권의 끝이 김건희에 의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수십억을 받고 받아 챙기고, 그리고 아무나 자기의 마음에 들고 아부하는 아첨하는 인간들만 끝없이 자기 주변에 세웠던 김건희, 이제 그 김건희가 바로 그 아부와 아첨을 했던 인간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건희 구속을 위해서 힘차게 외쳐봅시다. 전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국정농단 해명되지.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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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듣겠습니다.
2024년 9월 21일 이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온 역사를 새롭게 쓰는 첫날일 것입니다. 이제 축제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구속을 위한 축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애국민주 시민이 내가 진정한 주인이요 내가 진정한 주권자이며 애국민주 시민이 진정한 권력자임을 선언하는 첫날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권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권력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국정농단 명품 뇌물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자, 그 애국민주 시민의 이름으로 외쳐봅시다. 스파이 정권, 내국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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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일당백의 소리로 외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태우시는 분들, 일당백, 일당천의 마음으로 목통이 타오더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스파이 정권, 매국 정권,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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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오늘 우리 한남도 한남뜰학에서 충북 촛불행동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해봤어. 우리 서울 시민과 함께, 이태원에 살고 계시는 외국민주 시민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외국 동포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매감매직하며 부정부패를 검정과 상식이라고 떠들어대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간이 명신이라고도 하고 줄리라고도 하고 이제는 작부라고도 하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작부 김건희를 빡빡이 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예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국정농단하고 내부를 수수한 작부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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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토론회 목사가 4명이나 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목사고, 그리고 오늘 저 경북 공항에서 지난번 청소년 라이징 스타 했던 박규환 위원장도 원래는 목사입니다. 거기에 이해동 목사도 왔고, 그리고 최재형 목사도 와서 힘차게 떠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힘차게 뵙습니다. 어떻게 뵙시냐?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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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태원에 있는 우리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김건희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김건희가
이제 구속되기 위해서 도망갈 줄 알았더니 도망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죄가 뚜렷하기 때문에 바로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10만 명의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정선김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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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태원로를 가득 메워주신 외국 민주 시민 여러분, 김건희를 구속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부정부패 명품뇌물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지하에 있는 우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상년 국장님이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실 것입니다. 김상년 국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철학적 신념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를 살려놓고서는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그리고 영웅적 시민들도 그리고 고위직 공직자도 그리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도 다 모두 멈춰버릴 것입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요. 자주독립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시끄러우면 같이 외칩시다. 국정농단 정선개입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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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태원로에 가득 채워지신 우리 외국인민들도 함께 외쳐야 합니다. 김건희 같은 인간은 이 지구에서 영원히 격리해서 차갑고 어두운 골방에서 평생 이를 갈며 슬프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애국민주시민, 대한민국의 애국민주시민이 완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정선개입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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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구속하는 것만이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년들 그들의 꿈과 희망이 새롭게 피어오르는 것이고 저 중북 오송 참사에서 뜻밖에 돌아가신 14분의 시민 영웅들 그리고 참담하게 물살에 휘둘려서 청춘의 꿈을 잃어버린 최수근 해병대 그의 꿈과 희망도 그의 어머니의 비맺힌 한과 절규도 김건희를 구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 고위직 공직자였던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상현 국장의 그의 죽음과 그의 명예와 그의 신념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국장은 오직 김건희가 명품뇌물을 수수하고 매감매직하며 국정을 농단한 그 현장을 고발하고 그래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던 고위직 공직자였습니다. 그 고위직 공직자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이놈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이 살인자들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외쳐봅시다. 고위공직자까지 죽음으로 버는 이 살인자권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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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9월 28일 오후 3시 강화문에서 이제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김건희를 구속하는
결정적 집회가 될 것입니다. 광화문 내거리를 가득 메워서 김건희와 윤석열 그 몰입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합시다. 이놈들이 계엄이다, 쿠데타다, 엽차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끝장내기 위해서 이제 애국민주시민들이 힘차게 모여서 이 작부같은 김건희, 금치산자 윤석열을 완전히 끝장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서 김건희의 구속과 윤석열의 탄핵을 완성합시다. 다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김건희를 살려두고 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나다니는 순간 대한민국은 폭삭폭삭 망해갈 것입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는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요, 동북아 평화를 살리는 길이요, 전 세계 인민에게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그 위대한 항전에 이제 애국민주 시민들이 축제장으로 달려와 주셔야 됩니다. 이제 축제를 벌입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과 꿈이 펄펄 피어오르는 꿈, 그 자리 바로 그 축제 현장에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이요, 진정한 주권자이며 진정한 권력자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칩시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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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진정한 권력자 이름으로 명한다! 윤석열 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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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하나 들었어. 정결
다시 한번 강화 강화 범죄자 김건희는 구속 구속 쓰레기 윤석열은 탄핵 탄핵 진일파 매국노를 척결 척결 남과 북 다시 한번 평화 평화 벌써 쓰레기 윤석열은 탄핵 탄핵 진입한 미국 노를 척결 척결 남과북 다시 한번 평화 평화 문제가 김정은은 구서 쓰레기 윤석열은 탄핵 탄핵 진입한 미국 노를 척결 척결 남과북 다시 한번 평화 평화 문제자 김건희는 구속 구속 쓰레기 윤석열은 탄핵 탄핵 진입과 미국 노를 척결 척결 남과 북 다시 한번 평화 평화 문제자 김건희는 구속 구속 쓰레기 윤석열은 탄핵 탄핵 진입과 미국 노를 척결 척결 남과 북 다시 한번 평화 평화 네, 오늘 우리 건설신문고TV, 녹촌TV, 그리고 서울의 소리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니, 이제 축제장으로 여러분을 기꺼이 초대합니다. 축제장으로 나오셔서 이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진정한 주권자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진정한 권력자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윤석열을 찍어서 김건희에게 대통령 직거리를 하게 만드신 분들도 그리고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투표를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9월 28일 광화문에 달려와 주십시오. 내가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며 내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이고 권력자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두 주먹 무릎 쥐고 그리고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요 주권자요 권력자임을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선언은 나만 입을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뜨겁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일당 천, 일당 만 이상 되어지는 수백만의 군중을 이끌고 오늘 행진을 하고 있는 이 위대한 전사들과 함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청산계획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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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뒤에서 제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더 재미있어! 예. 네. 오늘 사람이 적으니까 더 재미있어.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금치산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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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의 쫄따구 기시다 후미오의 따까리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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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반도에서는 윤석열 때문에 그리고 저 이순신 바다 건너 이 쪽발이 놈들 때문에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가 윤석열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엉덩이를 철썩철썩 도닥이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잡하고 이 더러운 일본놈 김건희 윤석열을 즉각 끝장내자!
듣겠습니다. 잡고.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외치겠습니다. 자꾸 김다희를 구속하라! 참사나도 귀국 않는 대통령이
길이 고통에 울부짖어도 책임지는 놈이 없구나. 굵은 놈 핵대수로 버린다는데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국민 마음 괴담이라며 조롱하고 겁박을 하네. 옛날에 기가 막힌 선을 끝나 수사조차 하지 가운데 들로 와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백만의 함성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금치산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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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외치겠습니다. 살인자 작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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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말씀 드리고, 오늘, 여기. 한 말씀 안 해요? 예, 한 말씀이요? 아, 되게 많이 했어. 여기, 저 윤석열 없잖아. 윤석열 돌아오면 전해주세요. 거기, 우리 경호팀들. 윤석열 이 자식 들어오면 잘 전해주세요. 이 돼지 같은 놈! 술 그만 처먹어라! 그만 처먹어라! 왜 맞아!
그리고 김건희는 당장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구속받아 구속해서 그 인생을 영원히 어둡고 차가운 골방에서 이를 갈며 슬프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고 뭐 한 말씀 하시게. 네,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삐삐거리니까 그러세요. 네, 이곳이 바로 이 10대 총독 윤석열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가지고 예, 많이 챙겨 먹은 것 같아요. 예, 저 관사를 지을 때 2억도 안 되는 공사를 17억에 근데 그건 정말 일부분이지. 예, 그렇죠? 얼마나 많이 헤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경호처 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것도 김건희 입김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윤석열은 허수아비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일은 김건희로부터 시작된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똘마니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김건희가 키우는 발발이 강아지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저희는 앞으로 윤석열은 거론하기로 했어요. 머리를 쳐야지 윤석열을 강아지로 키우고 있는 권력자 김건희를 우리가 길어야 세 달 안에 깜빡으로 보내겠다는 걸 오늘 일본 총독부 앞에서 만천하에 공표하는 바입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김건희 이 여자는 딱 맞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김건희를 작부라고 불러주세요. 작부 김건희. 정말 우리 작부 소리 그런 주막에 작부 있잖아요. 작부로 불러주시기를 바라면서 김건희는 작부일 뿐이다. 그 작부한테 조정받는 게 윤석열이다. 이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광고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소리가 무진장 무시무시한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김건희 끝나고 그리고 애완견 윤석열도 어둡고 차가운 골방으로 던져질 무시무시한 거 던질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소리를 지켜봐 주시고 24일 1시 우리 최재형 목사가 대검찰청에서 수심위를 신청하고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날에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 9월 28일 광화문에서 오후 3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수십만이 모여서 함께 그 대회가 사수될 것입니다.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용사를 겹겹이 포위해서 김건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물할 것이며 윤석열에게는 이제 최후 통첩을 던지는 위대한 시민 행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그날 완성한다고요. 아니 이상해 요즘 뭐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9월 28일 날 이 정권 끝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김건희에게 충성한 이 대통령 개고기집에 있는 애들 너희들도 다 끝났다. 윤석열도 끝났고 그리고 국민의 암덩어리 국민의힘당도 끝났다. 새로운 민주정부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이 매국노에게 부역한 너희들은 각오해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다. 다 녹취를 해라. 어떤 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놈이 어떤 가락하고 추악한 짓을 명령했는지 다 녹취해서 그날 그 시간 되면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밝혀져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자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오늘 9월 21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름이 새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김건희
총리의 구속과 윤석열의 탄핵은 이제 축제로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용산에서 오늘도 수고해주신 청년 기동경찰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용산경찰서 애국 민주경찰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만의 대우를 이끌었던 위대한 전사들에게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여러분 다 같이 3초간 함성 시작! 예! 예, 저 앞에 지나가시는 어르신들 혹시 윤석열 찍어서 작부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을 찍어서 작부 대통령을 만든 분들은 반성하시고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까먹 보내는데 앞장서세요. 그게 당신들의 마지막 죽기 전에 반성하는 일이라 다시 한번 충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을 찍어서 작부 대통령을 만든 분들 이곳에 혹시 계시면 절찬 반성을 촉구합니다. 아니, 저분들이 윤석열 찍었는지 누구 찍었는지 모르잖아요. 자, 오늘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히 주말 잘 쉬고 다음 주에 또 뜨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뭐요? 아, 쟤들은 저 근무하는 애들 아니야? 그랬어?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입니다. 마지막 구호. 작포 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다음 주에 여러분 뜨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강진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삼각지역까지 함께 드렸고 오늘 정말 백만의 함성으로 하신 거 보셨죠? 열대뿐인데 제 느낌에는 백만의 함성으로 힘차게 또 외치고 또 그 많이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되도록 뜨겁게 외치시고 힘차게 외치시는 거 모습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워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우리 전철 안에서 또 끝까지 28일 우리 윤석열 퇴진 시민대회 힘차게 또 외치고 또 그래서 28일 날은 이제 결정이 되는 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젊은 애국민주 시민들이 다 이렇게 푼말을 봐주면서 뭐 하는지 또 확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차구를 지나갑시다. 그거 어디서 왔어? 예. 왜? 화장실 갈라는데. 화장실 거기. 화장실? 네. 한참 멀어. 화장실 바로 혼자야. 여기야? 아, 빨리 따가고. 여기 10m. 근데 오늘 토요일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냥 뭐 무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날이었고 굉장히 몸이 이렇게 뭐라고 산뜻한 날? 그런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날씨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삼각지역 그때를 날씨나요? 날씨가 시원한 게 아니라 뭔가 기운이 확 달라졌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이 순식간에 사라진 느낌 그리고 그 무더운 여름이 사라진 이후에 정말 즐겁고 기쁜 그런 시간들이 오늘 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충북 촛불행동, 특별히 괴산 촛불행동 대표님, 그리고 청주 촛불행동 대표님 또 달려와 주셔서 또 아주 연대의 바람을 뜨겁게 해주셨고 정말 괴산, 뭐 청주, 충주 할 것 없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무서운 기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 촛불행동 집중 집회 때도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연동해서 힘을 합쳐서 뜨겁게 투쟁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이제 윤석열 퇴진 그 시민대회 여러분 달려와 주십시오. 그때는 카메라 뒤편에 계시지 말고 카메라 앞에서 와주시고 여러분 아는 척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터뷰도 하고
마이크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힘차게 서로 인터뷰도 하고 으쌰으쌰 파이팅! 무서움을 보여줘야 돼. 오늘도 여의도에서 많은 분들이 또 달려와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여주시고 이 스파이라도 힘차게 달려와서 우리 김건희를 이제 끝장냅시다. 진정한 그 권력자는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나가 저 독달아 이쪽으로 가야 된다. 네, 김건희를 김건희 매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화장실 위치 잠깐. 아니 문 열고 나가면 돼. 문 열고 나가. 나갔다고 쓰라고 그래. 저 위에 있어, 위에. 네, 뭐, 지금. 여러분, 이제 김건희가 구속되기 위해서, 이제 김건희의 마지막 일정은, 예, 감옥입니다. 예, 검찰 조사에 필요 없습니다. 예, 특검 이제, 이 28일 날, 전민항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우렁차게 외치면, 예, 국민의 암덩어리이긴 하지만 그놈들도 쫍니다. 여러분 지난 박근혜 때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쫍니다. 쫄게 만들어야 돼요. 두려움과 공포를 이놈들이 무섭게 몰아붙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8일 날 광화문에 정말 힘차게 모여주셔야 됩니다. 강차게 모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요 주권자요 권력자임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인지 오늘 초신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옵니다. 아니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주권자요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 멋쓴 놈들 말 안 듣는 이 폐역질하는 놈들 이 가증스러운 놈들 이 간사하고 간악한 놈들을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뭐 윤석열 뭐 저는 뭐 그냥 저놈은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 요녀, 이 작부, 김건희 인연을 끝장내야 합니다. 이 미친년, 이 김건희를 끝장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치지 않는 나라가 될 겁니다. 미친년이 권력을 행사하니 대한민국이 미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부 김건희를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 이제 힘차게 모이셔야 됩니다. 달려오는 말을 하면 많이 안 달려오신다니까 천천히 걸어오십시오. 그리고 든든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당차게 걸어오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혀를 확인하고 뜨겁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구속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가 될 것이며, 그리고 김건희 구속은 정의가 될 것입니다. 초신님 오셨네.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하철 표 사기가 힘들어. 그래? 인식을 못해주는 걸. 아니, 그, 공짜카드 있잖아요. 공짜카드를 잊어먹어가지고. 농업을 하면 되잖아요. 재발급 하셔야지, 재발급. 가끔 이렇게 한데, 500원. 다음 기차 타겠습니다. 여기 여기 안 돼. 행진해야지 저기까지 돼. 사람이 많이 행진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람 많고 엄청 많고 네. 삼각지역에 뭐 젊은 친구들 나이 너무네요. 어디까지 가시는데? 저까지 다 지하철 올 때까지 갔다가 안 오면 또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서있으면 뭐래. 아, 오늘 밥도 안 사주셨어요? 배고파야 잘 싸워.
내부로는 특별할까 봐. 시청자 여러분 고발합니다. 예? 밥도 안 사주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투쟁하는 우리 서울의 아이고. 소리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는 한 달에 한 번뿐이야. 아니 그 초신님은 반인 만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드시면 되지만 저희 같은 이 부족한 인간은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됩니다. 차가 올 때까지.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울의 소리를 지금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네, 감사하지만 네, 여러분 김건희 구속 네 지금 여기 가지 않아요. 행진 삼각지역에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경찰도 없고 시위도 안 해요. 그렇죠. 아무도 건들지도 네. 않고 네. 아까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떤 그 70쯤 돼 보이는 양반이 여기 서 있어요? 네. 다시 안 돼? 아까? 네, 다시 아니 관장님은 왜 따라왔어요? 이 노인네는 비껴요 앞에. 앞에 쭉 가세요. 쭉 갔네. 의자가 저기밖에 없는데 계속 가셔가지고. 아 거기 앉아 계시면 되지. 노인네가 젊은 사람 따라오는 거. 네, 노인네. 아니. 방 뺏겼네. 노인네가 젊은이들 따라다니면 힘들지. 그 거기 계속 따라 있다. 한 단계 내리세요. 네. 아니 저까지. 우리 저기 있고. 아 왜 또 그리 가세요? 행진하는 중이야. 아유 정말. 자 우리 이 서울의 소리를 우리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 네. 여러분이 우리 서울의 소리를 더욱더 따뜻하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끝까지 김건희 구속을 위한 그날까지 그리고 지금 이거 사실상으로 지하철 연결 행진은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옛날에 했어요. 그거는 홍보고 옛날 70년대 했어요. 아 그거는 홍보고 게릴라전 79년대 우리가 그 여기 이 전철을 다 꽉 채워서 아니 우리 2000년대도 지하철 홍보전 찬덕 예. 저기 전단지 2000년 해가지고 예. 지하철 타고 쫙 그랬잖아. 그때는 안티조선 많이 했지. 그때는 그 지하철에서 마이크 하면서 집단 예. 어우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작고 김건희를 구속하라. 네. 요녀 김건희를 구속하라. 범죄자 네, 이분이 김건희 때문에 죽었어요. 이 시원한 살 먹은 대한민국 청렴한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듣던 네, 반 인권이 반부패 관리국장 김상정 국장이 김건희 뇌물을 무혐의를 주자 거기에 항의하니까 거기 항의하다가 죽음으로 끝까지 이분이 목숨을 버린다. 시원한 살 먹었는데요. 이분 별명이 포천천이야. 법인카드를 하나도 안 썼어. 2급 3급 정도면 법인카드 나오는 거. 밥도 안 얻어먹고 이런 분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김건희를 유지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분이 20년 동안 반부패 관리 업무를 본 사람이 시기가 판단해보니까 김건희가 명품뇌물이 범죄다 그랬는데 권익위에 윤석열 중앙고 예, 동기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압박하고 자처시킨다니까 그날 밤에 가서 죽었어요. 모르시죠? 언론에 기사도 안 나와. 네, 네. 부패방지 우리 네. 서울의 소리 네. 박 기자님, 네. 백 기자님, 응징 취재 전담이라는 한 말씀 주시죠. 한 번 하고 무슨 전담이에요? 이제 네. 앞으로 전담을. 네. 앞으로 이제, 앞으로 잘 해서. 네. 더. 여기 우리 네. 박 기자님은 목사님이시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기자냐, 목사냐,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죠? 우려하는 거 해야죠, 우려하는 거. 이렇게 나는 이거 꿀줄을 해야 돼. 개혁, 진보. 혁신. 그래도 MZ 세대는 이거로 판단하시는지. 아니, 세대는 언니 개혁을 하려면 직장도 바꾸고. 원래 목사도 기자입니다. 원래 목사가 기자. 기록하는 자. 멋있는 말씀 없어요? 있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회 신고 안 했는데 해도 되는 거? 아니, 그냥 이 대한민국은 이 선거 때. 네.
내가 A 후보를 지지한다. 그럼 이런 거 안 들고. 그렇죠. 가서 목소리로. 네, 외쳐도 됩니다. 우리 행진 연장선이.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서울의 손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좀 수백 분 들어와 계십니다. 네. 네. 뭐 이미 수많은 분들이 우리 서울에서 지켜주고 계시고, 오늘도 여기, 이거 이 생각 지역에도 아, 지금 계속 표정들이 좀 조금씩 좀 안도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왜? 김건희가 곧 구속될 거기 때문에 안도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추석 때 얼마나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많으셨습니까? 아프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나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명태전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저도 하나밖에 못 먹었습니다. 예? 이런,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의료대란? 예, 의료대란 이유가 뻔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놈들이 지금 의료 민영화를 통해서 그 정말 마르지 않는 그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의사분들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함께 우리 의료를 정상화시켜내는 일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행진. 뭔가 마음에 안 드신가요, 지금? 그렇게 너무 아는 척을 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제 사람이 많네. 밤을. 우리 김국장님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던 포천천 이분이 김건희 명품 뇌물의 한강에서 타결하신 분입니다. 나이는 51살. 그분 별명이 포천천이고 법인카드도 안 썼어요. 아이, 내 말 알아듣겠어요? 이분 아세요? 이분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Can you speak English? 확실히 네버.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포천천이라는 별명을 붙들 인권위 반부패관리국장 업무를 20년 맡은 사람인데 김건희 명품 뇌물의 유지를 주장하다 예, 그 자결을 하신 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김건희를 유지를 받게 이분 명예가 회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포천천 김상년 국장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이분이 51살 먹었는데 김건희 명품 뇌물에 무혐의에 판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입니다. 이분 별명이 국청천이고 법인카드를 하나도 안 쓰고 밥과 한 끼도 얻어먹게 하는 네, 그 공무원 사이에서 국청천으로 불리던 그런 분이 김건희에서 주검을 당했는데 이분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김건희 유지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아까 저분들이 이리역회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Nice day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좀 쉬지. 아, 우리 아까 보고 왔어. 아니 이 이디오파 이디오피아에 온 아니, 분들을 만나서 어? 이 사람 아냐고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안 돼. 아, 참 훌륭해. 한국말로 했는데 딱 알아들어. 야, 세상에 이디오파 친구들이 AI 칩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을 얘기하는데 딱 알아들어. 아프리카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김상현 국장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고 김건희 김건희를 안 되잖아. 김건희를 네?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도 김건희 딱 이거 딱 보더니 바로 그냥 알아버리는 거야. 얘가 김건희구나. 어? 얘가 명품 뇌물을 받은 그 여성이 그 여자구나. 어? 자꾸 김건희를 고집시키기 위한 그날까지 세상에 외국에 오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자꾸 김건희를 아는 거야. 명품 뇌물을 받은 이게 얼마나 그 대단한 방송국입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VOS 뉴스도 여러분 많이 만 원이야. 만 원이 뭐야? 빡 차야죠. 하나에 많을 수 있어. 이런 사람 많은데?
노인네는 이리 앉아서. 아, 여기 머리 하얀 거. 머리 하얀 거. 아, 있어요. 아이고, 서있을 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금방 내려. 네, 여러분. 저기, 목사님. 네. 김상년 국장이라고 하세요. 네, 합니다. 인권이 반부패 관리 국장으로 20년간 근무했는데. 국민권익이 부패방지. 네, 제가 되게 설명 없게 잘 모르시니까 가만히 계세요. 네. 별명이 포청천이야. 네, 법인카드를 안 쓰고. 네. 주지 않아, 이급 상급은. 네. 네. 그리고 3만원 미만 밥 얻어먹을 수 있잖아. 왜 5만, 내가 밥을 얻어먹냐? 5만원으로 최근 올랐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5만원 올려놓은 것도 반대요. 네. 그래서 내가 월급 받는데 밥을 왜 얻어먹냐? 왜 5만원 올리냐? 안 얻어도 먹어야 돼. 그쵸. 근데 그분 별명은 권청천이야. 네. 그분이 돌아가셨어. 왜? 김건희 병원대분이 용기라고 주장하니까. 네. 4천시켰다, 안 받고. 양심을 지키려고. 네. 자결했다. 네. 이분 명예 회복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국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의 소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혹시 서울의 소리라고 아세요? 아니요. 이분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언론사가 받아 쓰는 언론사, 대한민국 유일의 정론지필 언론사 서울의 소리, The Voice of Seoul 이라고 하는 방송국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크게야 멀리까지 들리지. 옛날에 여기 지하철에서 약장수 있잖아. 왔어요, 왔어요, 뭐 이거. 아, 그러면 바로 이게 신고돼서요. 다음 역에서 바로 끌려갑니다. 예?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지하철에 쫙 돌리고. 옛날에 별명이 꼰대셨죠. 우리 여러분. 네, 옛날에 별명이 꼰대신 우리 백운정 대표님. 왜냐하면 개를 풀려서 소리를 버럭버럭 치는 경호원들을 5명을 쳐서 과자를 사? 방송실 이런 개 같은 년이 날뛰는 사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세요. 내가 너무 가해서 이런 참 이런 개 같은 아니 여기는 공공장소야. 목숨 잃은 거만 네 방금 화통을 삶아 먹으시. 원로하게 저거 모르시는 분이세요. 자칭 거니. 야, 이거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여기 인사네. 막 요거라고 그러는. 그냥 생생신 게 뭐 돈 뜨인 거 있어? 아니 정대택 회장님처럼 뭐 뜯기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부단이네 정대택 회장.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전철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우리 조금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 그게 너무 좋죠. 그리고 네, 지금 있는 분들이 다 귀를 조금 세우고 저 나까지 갑자기 노인네 취급 받는 것 같아. 머리가 나는 아, 저 아직 저 60도 안 됐어요. 머리가 아, 이게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영적인 그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흰머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머리가 휘어져요. 근데 이게 한강이 되게 멀어요. 다음인 것 같은데. 네, 다음이요. 다음 다음이요. 이 다음 여기 한 시간은 이태원. 아니 평소에 삼각지역 다음 이태원인가? 아니요. 녹사평. 녹사평. 녹사평 이태원 삼각지. 아니 내가 지하철 서울 지하철 6호선을 타고 다닐 일이 왜 있겠어? 다 이 김건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제가 하나 아주 어디에서 얘기하지 않는 뭐 정말 엄청난 얘기 해드릴게요. 김상현 국장이 수십만 조회수가 있었던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걸 잘렸습니다. 이분한테 얘기지만 여기 있는 분한테 유튜브 서 있는 분한테 다 같이 들어요. 아예 안 조용히 해서 다 됐습니다. 다 귀 쫑긋 듣고 지하철 이제 6403 지하철에 타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의 소리 이제 쫓겨나도 돼요? 네. 네. 이제 신고 들어와서 쫓겨납니다. 행진을 이어가자고. 네. 걸어가서 우리 젊은 사람이 에르메탈 노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에르메탈 양보해야 돼 노인들한테. 그지? 맞습니다. 네. 가지가 내려갔다고. 거기 저기 수승부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가는 순서는 괜찮아요? 물론
안 가봤어. 토요일에 가는 거지. 이 토요일에 가는 거지. 토요일날. 이쪽으로 가시 이쪽으로. 아니야, 이리로 가야 돼. 이쪽이에요? 아, 여기다, 여기다.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가.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이전에 갔는데, 아니에요. 하루 갔는데도 그냥 차에서 자도 돼요. 왜 그 차서 걱정을 하세요? 난 그런 걱정 안 해요. 아니, 그 걱정해. 아, 너 어디 가면. 아, 그 다음날 뭐 할 게 있어서 그래요. 호텔 방 못 자고 어떠냐 하는데, 못 자고 차에서 자고. 그날 뭘 해야 되니까 그러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뭐, 걱정은 안 하는데. 근데 인간들은 걱정을 사서 해. 일주일 후에 갈 호텔이 깨끗하냐, 뭐, 아, 그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풍찬 노숙하는 사람이요. 그냥 그런 걸 살면 돼. 아, 제가 다음 주 일요일날 뭐, 뭘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되는 대로 살면 안 되죠. 그날 다들 오세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 그럼 내가 간 데니까요. 조심히. 아, 오늘 다 오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립니다. 예. 항상 공평하겠습니다. 저는 예의를 지키고. 네. 예. 떠들면 안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니, 네, 이제 클로즈 하려고 그러는데 더블. 네. 자, 이제 207일차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동성장 오늘 토요 집회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구속을 위한 그 싸움 곧 현출화됩니다. 그리고 고 김상현 국장의 명예도 회복됩니다. 거기는 하나입니다. 오직 김건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 김건희를 구속하는 그날 여러분 내년 다음 주 월요일도 지켜봐 주시고 서울에서 지켜봐 주시고 화요일 날 또 모든 행사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